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샵 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축 스피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편리하게 음악을 즐기고 있지만 사실 녹음한 음악을 정확히 재생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소리 하나만 재생한다고 해도 스피커 입장에선 신경 써야 하는 게 많은데 노래할 때 남성의 경우 100Hz에서 800Hz, 여성의 경우 250Hz에서 수킬로헤르츠까지 주파수 대역이 올라갑니다. 스피커의 드라이브 유닛 하나가 이를 모두 재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음악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국내에서도 Don't Worry Be Happy라는 곡으로 커다란 인기를 얻었는데 바로 아카펠라 열풍을 일으킨 바비 맥퍼린입니다. 그는 진성과 가성, 그리고 베이스 음역에서부터 소프라노 음역까지 보컬을 마치 악기처럼 자유자재로 연주하는 뮤지션입니다. 그가 요요마와 함께한 허쉬 리틀 베이비를 들어보면 바비 맥퍼린의 보컬은 저역에서 중역까지 오르내리며 때론 2kHz까지 치솟습니다. 휘파람을 불 때 배음까지 고려하면 약 9kHz까지 올라갑니다. 첼로는 500Hz 근방에서 머물지만 바이올린은 2kHz 이상, 5kHz 근방까지 뻗어나갑니다. 바비 맥퍼린과 요요마, 그리고 세션즈는 동일한 공간에서 연주하고 있으며 그 거리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비 맥퍼린의 보컬만 해도 저역부터 고역까지 전방위로 오르내리게 되며 스피커에서는 각각의 유닛에서 이 소리를 아주 빠르게 교차하면서 재생해야 합니다. 여러 유닛이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를 나누어서 재생하면 시간차가 생기는데 여러 개의 발음원에서 시간차를 두고 나온 소리를 합해서 인지할 경우 종종 이물감을 느끼게 되죠. 이런 문제점의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은 유닛 하나만 장착한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플레인지 유닛은 주파수 대역이 너무 좁아 저역과 고역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 때문에 비교적 음역대가 좁고 악기 수가 적은 음악을 재생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럼 두 개 이상의 유닛을 사용하는 스피커는 어떻게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는 걸까요? 스피커를 자세히 보면 트위터를 인클로저 안으로 깊게 배치시키기도 하며 때로는 스피커 유닛을 장착하는 전면 배프를 비스듬하게 만들어 각 유닛에서 출발한 주파수가 비슷한 시간에 사람의 귀에 도착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유닛을 다발로 장착해 전면 배풀이 넓어질수록 더 긴 청취 거리가 필요해집니다. 음악을 근거리에서 들어본다면 보컬과 악기가 모두 따로 놀고 보컬도 여러 사람이 각 대역을 나누어 부르고 있는 듯해서 불편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음원 출발점의 위치 차이와 시간차에 따른 소리의 이물감을 해결하면서도 전 대역에 걸친 음악 재생이 가능한 방법은 바로 하이파이 스피커의 이상, 동축 스피커입니다. 동축 유닛은 20세기 초중반부터 개발되었고 알텍이나 탄노이 같은 스피커들이 대표입니다. 하지만 동축 유닛을 가장 크게 진화시킨 메이커는 바로 캐프입니다. 오늘은 동축 스피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캐프의 동축 스피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리샵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